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만원 지하철에 누워 잠든 안내견입니다. 안 그래도 바쁘고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 웬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. 이런 민폐가 또 있나 싶지만 다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데요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모습입니다. 글쓴이는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사람이 꽉 들어찬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갑자기 더 비좁아진 느낌이 들어서 살펴보니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탔더라고 설명했는데요. 한 승객이 시각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장애인이 자리에 앉고 나자 안내견이 그 앞에 발라당 누웠다면서 이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고 말했습니다. 지하철 승객들은 잠든 안내견을 밟을까 봐 다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는데요. 특히 안내견이 한 여성 승객의 발 위에 누웠는데 해당 승객은 내릴 때 안내견이 깰까 봐 안절부절 못했다고 전했습니다.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도록 훈련받은 개들로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는 안내견의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기에 금지됩니다. 누리꾼들은 보기만 해도 몽글몽글한 따스함이 느껴진다. 안내견 막대하면 진짜 벌받는다. 명심하길. 좁은 와중에도 물러선 승객들 마음도 따뜻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